안녕하세요. 퇴사 후 비로소 나를 찾았다의 저자이자 호화 미디어 대표 황지혜 작가입니다. 저는 요즘 창작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공연 기획 그리고 여행을 하며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긍정 마인드를 전파하고 있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큰 문제 없이 그냥 교육 과정에 맞게 공부한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단지 조금 엉뚱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지방 국립대 농과대학 원예학과 2학년 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갑자기 제약회사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약학 석사 2년 과정을 마쳤고 연구직 회사원으로 첫 직장에서 15년,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서 10개월 동안 일을 했죠. 첫 직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랑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천연물 소재 개발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제 전공하고 딱 맞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재미있게 일을 할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직장 다니기 전에 어쨌든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나 있지만 좋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15년을 일할 수 있었고요. 첫 직장에 다니면서 그때도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내 꿈이 무엇인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고 실천하는데 열정을 진짜 엄청 많이 쏟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주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승진도 하고 사관 정보로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마지막엔 첫 직장에서 권고 사직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두 번째 직장에서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생각한 꿈과 가장 가까웠어요. 항암제 개발 연구소에서 분석 연구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인간관계에서 이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제 인생 처음으로 사직서라는 걸 제출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퇴사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해 오던 작가의 길로 완전히 들어서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약회사는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약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분석하는 업무를 했어요. 그리고 분석하는 업무는 어떤 분석이었냐면 우리가 약을 먹고 그것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몸이 받아들이고 몸에서 어떻게 대사되고 배출되고 이용되는지 그걸 연구하는 약동학 분야에서 제가 일을 했고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이제 시간마다 체열을 했고 그 체열을 한 것들을 샘플을 취해서 전처리를 해서 그것을 미량 분석이 가능한 분석 기기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약물이 시간별로 어떻게 이동되는지 그 양을 측정을 했고 정량 분석을 했고요. 그거는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임상 시험에서 어떻게 약물의 농도를 정해야 될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양을 먹어야 될지 그걸 이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분야였고요. 첫 직장에서도 제가 굉장히 고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장하고 싶었는데 성장이 막힌 느낌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받고 속으로 쾌제를 부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왔는데, 다시 이제 항암제 개발 연구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새로운 인생 2막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제두 번째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이제 비롯된 문제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뭐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결과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직장에서도 이제 노력하면서 애썼죠. 근데 그 애쓴데 저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됐어요. 그래도 좋아지면 괜찮은데, 그 일들이 도돌이표처럼 계속 허들이 나오면서 스트레스 상황이 반복돼가지고 제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환경으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퇴사를 생각하니까 그 퇴근하는 길에 퇴사를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퇴근길에 무지개가 보이면서 제 생각이 맞다는 듯이 그렇게 하늘이 밝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야가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곳이 천국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퇴사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준비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뭐, 1년은 채워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나도 동의한다. 그래, 조금만 더 있으면, 한 달치 월급, 퇴직금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조기 취업을 했기 때문에, 조기 취업 수당도 몇백만 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얘기를 한 다음날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 반응이었고, 특히 남편은 설마 설마 하다가 거짓말이겠지 했는데, 퇴사를 다짐한 당일날이 됐을 때아 진짜 와이프가 진짜 퇴사를 하려고 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그때 그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와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반응이 있었고, 근데 저는 주위 반응이 그래도 제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퇴사하는 그날. 제 취업의 길을 선택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다시 내가, 이건 좀 약간, 그렇지만, 약간, 다시, 노예의 길을 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회사에 소속이 되면 회사의 일정에 맞게 일을 해야 되고, 휴가나 연차, 쉬는 것도 다 이제 허락을 받거나, 뭐, 미리 이제 상의를 한 후에 이제 그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쓰고 싶었고, 제가 원하는 것에 제 에너지를 다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직장이라는 것이 안정되고 소속감도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제 맞춰야 되고 내가 소속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조직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서 이 행복을 맛봤는데 다시 들어가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만의 것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호화 미디어라는 사업자를 제가 등록을 했고요.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갈지는 간단하게 그림은 그려놨지만 뭐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것을 할지는 네. 회사에서 후회된다는 것은 매달 있는 월급. 월급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안타까운 부분이라기보다 제일 아까운 부분이죠. 월급이라는 돈, 자본주의에 사는 인간은 어쨌든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부분이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돈보다 그 시간을 제가 벌었다는 생각에 그걸 어쨌든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만큼의 저의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봤고 잃어봤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또 하고 싶은 것을 또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사를 한 이후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지 몸소 체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48시간, 뭐 56시간, 정말 진짜 분 단위로 나눠서까지 알차게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구별 여행자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놀이를 하면서 즐거울까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